제가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저한테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런 거 묻는 사람도 있고, 길에 현수막에다가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써붙인 국민의힘 현수막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기 부울경 지역이니까 하나의 대비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LCT입니다. LCT. 이 LCT는 부산 도시공사가 토지를 다 수용한 다음에 헐값으로 민간에 팔았고, 민간은 거기서 인허가 받아서 초고층 아파트, 무슨 레지던스 호텔 이런 거 지어가지고 약 1조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장동은 어떻습니까?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개발 대상 지역인데, 원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이 개발 이익을 전적으로 취득하고, 건설 이익, 즉 건설 공사를 하거나 뭐 이런 데 참여하는 데는 상응하는 건설 이익을 보장해주고, 자금을 투자한 곳은 자금의 투자 이익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인허가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 토지 불로소득은 다 공공이 취득하는 것이 헌법의 토지 공개념 계획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성남시 대장동 지구는 원래 LH가 공공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디 사라졌다고 하는 모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샀어요, 이미. LH가 공공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샀겠습니까? 수용당하기 위해서? 당시 토지 시세, 제가 알기로는 3배에서 5배가량의 가격을 쳐주고 계약금을 10%씩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공개발을 하면 망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신영수 전 국회의원과 이제 같은 현대그룹에 근무했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하죠. 앞으로 토지 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개발 이익이 남아서 민간이 하겠다는 것은 LH가 하지 마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2억 원인가 2억 5천만 원인가 받은 사람의 국회 보좌관의 그 친형인 신영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냐. 민간에서 하겠다는데 민간이 개발 사업해서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건 LH가 손 떼라. 이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지성 당시 LH 사장도 이명박 대통령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정관에 따라서 공공사업, 즉 돈 안 되는 사업만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2010년, 그럼 몇 달 후죠. 2010년 6월에 공공개발을 포기합니다. 그때가 선거 중이었는데 예상에 없이 제가 당선돼버린 거죠. 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선거 때 이미 공약했는데 반드시 공공개발을 제가 환원하겠다. 토지 불로소득을 왜 개발업자들이 다 가지느냐. 인허가로 생긴 이익은 국민이 갖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공언을 했고, 제가 당선이 돼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막은 사람들이 바로 또 국민의힘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국회의원 포함해서 성남시의회 과반수를 차지했던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 이름이 밖에 잘 모르겠네. 하여튼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못하게 또 의회에서 방해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지방채 부결했어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민간 개발하자는 게 방침인데 성남시가 그 공공개발하는 지방채 발행을 해줄 리도 없어서, 승인해줄 리도 없어서 제가 포기하고, 그러면 도시공사 만들어서 민간 합작 개발하겠다. 돈은 민간이 되고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역시 새누리당 시의회가 또 방해했습니다. 못하게 민간 사업에 하게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다행히도 이 민간 합작 개발하는 것은 성남시장의 전속 권한이어서 제가 민간 개발을, 민간 합작을 하게 된 거죠. 민관 합작을. 돈은 민간이 된다. 우리가 의결권 과반수를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성남시에는 이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 이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자꾸 로비하고 또 비용 부풀리고 이런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익이 나든 말든 손해가 얼마 되든 이익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비용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사업 전부 다 민간에서 하고 땅값이 오르면 이익 보기 싫으면 그건 알아서 하고 땅값이 떨어져서 손해보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성남시에는 4,600억을 보장한다. 그리고 1,800억 이상 되는 임대주택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입찰을 한 거 입찰. 자, 돈 다 대시고 위헌 다 부담하고 사업 다 수행하고 성남시의 이익 제일 많이 보장하는 사업자한테 민간 합작에 참여할 기회를 줄 테니까 참여하십시오. 한 달 이상 공고 내가지고 자,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 세 곳이 입찰에 응한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성남시에 안전하게 가장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내부의 지분이나 이익관계나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손해봐도 그들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사업 개발 이익 예상 규모는 성남시에 4,600억을 주고 그거는 이제 본시가지에 있는 공원 17,000평 중심 상업용지 이거를 사서 공원 만드는 겁니다. 2,700억 듭니다. 그리고 1,800억 토지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4,600억쯤 되는데 그때 계산상 그들은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1,800억 정도 예상 수익이었습니다. 십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부동산이 아주 나쁠 때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아이고 이거 요새 집값 안 오르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권장하고 미분양이 속출해가지고 전국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집값 오를 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저희가 확정 이익을 사전에 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좀 무지한 교수라는 분이 이런 소리 하던데 그 공원하고 무슨 터널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사업자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 뭐 특정 언론이 확인도 안 하고 그거를 제가 거짓말 한 걸로 또 기사를 쓰고 그러던데 이거는 공원은 본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채납은 사업 지구 내에 있는 공원, 도로 이런 걸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누가 그 계산했습니까? 터널하고 뭐 배수지 이런 거는 해당 지역과 직접 해당 지역도 관계가 있긴 하지만 원래 성남시가 하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 사업이었어요. 그 제가 인가 조건에 나중에 집값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9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는데 그거 역시도 그들이 할 의무가 없는 건데 제가 성남시 예산으로 할 걸 그들에게 부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 깡패, 양아치, 심지어 공산당 이런 욕을 했던 겁니다. 인허가권을 남용해서 너무 민간 사업자한테 돈을 많이 뺏는다. 대유가 하천대유가 제 거였으면 제가 저한테 뺏었겠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민간 개발하겠지 말라고 공공 개발하겠어요? 이런 상식밖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결론은 이 해당 지역의 토지 투기 세력과 손잡은 것도 국민의힘 공공개발하자고 로비해가지고 압박해서 민영개발 만든 것도 국민의힘 성남시의 공공개발 투지를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사업자 참여시키라고 압력 넣은 것도 국민의힘 여기서 뇌물 받아먹은 것도 국민의힘 나중에 새로 사업 참여한 그 토지 투기 세력들한테 이익 챙기고 이 투기 이익 나눠 먹은 것도 국민의힘 이거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 사업권 뺏겨가지고 감옥 가고 그다음 사업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그들이 그리고 저한테 공산당 소리 하면서 920억 추가로 더 뺏긴 그 집단이 저한테 무슨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유명한 우리 곽상도 의원 계시잖아요. 남의 그 잘 후배 파는 사람. 그분 아들이 거기 7년 다녔다는데 그 내부 내용 다 알 거 아닙니까? 제가 관계 있으면 옛날에 저를 죽였겠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박근혜, 이명박 그 엄혹한 시절에 제가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싸우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건 비리 세력하고 부정부패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 사업입니다. 적폐 사업. 그나마 제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제가 없었다면 그 100% 그 사람들이 해먹었겠죠. 2014년에 제가 재선될 때 이때가 지금 4년 동안 싸워가지고 공공개발을 하느냐 민영하느냐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4년 동안 싸우다가 그때가 그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때 아까 얘기한 민간개발업자한테 돈 받아먹고 먹은 사람의 형이고 LH에 직접 사업을 추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이 아예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이 원래 원하던 대로 민간개발하고 아니 도둑잔치 했겠지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2014년에 다시 이겨서 그때 의회 구조가 좀 바뀌면서 덕분에 겨우 민간 개발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LCT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려볼게요. 자, LCT를 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국민의힘이 하는 부패 커넥션입니다. 자, 부산도시공사는 적자가 그 지금 2조 원이라는데 이걸 공공 수용을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민간에. 그 민간한테 또 부산시는 인허가 해줘가지고 초고층 지어가지고 1조 원 남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더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부산시장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토지 수용을 이미 했잖아요. 이미 거의 도시공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한테 자, 부산시에 가장 이익 많이 줄 업체 손드세요. 입찰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이익 주는 업체한테 맡깁니다. 그랬으면 1조 원이 남는 사업이었으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엔 3, 4천억은 제시했을 겁니다. 그럼 3, 4천억은 무조건 주고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부동산 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당신들이 돈 다 대고 분양 다 책임지고 위험 부담 다 해서 가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부산시는 또는 부산도시공사는 3천억 내지 5천억을 사전에 확정한다. 그 미리 받는다. 이렇게 했으면 박형준 씨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뭐 특혜 분양 받고 막 뇌물 주고 받고 온갖 그 냄새 나는 부정부패 생겼겠습니까? 문제는 이 나라의 그 망국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투기 세력들의 토지 불로 소득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 불로 소득을 먹고 사는 부패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국민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부정부패 저지르다가 그 부정부패 막아서 조금 해먹어서 억울한 건 이해하는데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그런데 저보고 부정부패를 했다고 밀어붙이는 이런 후한무치한 적반하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마치 부정부패인 양 뭐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는 척 하면서 1억짜리 회사가 500억 투자해가지고 250억 벌었으면 그 50% 수익률이지 어떻게 자본금 1억에 대해서 500배라고 250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겠어요? 다 알면서 부풀리려고 음해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걸 징벌배상해야죠. 징벌배상제 꼭 도입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엄벌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화 한 번만 해서 공무원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알 것을 해당 사업 지구 내에 공공시설은 기부채납하는데 제가 그걸 이익으로 확보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수천억대의 그 뭐 도로, 무슨 뭐 공원 다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죠. 그걸 계산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과 아무 관계 없는 원래 성남시가 해야 되는 1공단 공원 조성 사업, 북측 터널 개설 사업, 배수지 설치 사업, 고속도로 인입로 확장 사업. 이거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강제로 부과시킨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보기 확인도 안 해본 게 아니고 확인 안 한 척, 실수인 척 하면서 이재명이 그 성남시 이익을 과장했다라고 음해한 거죠.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5,500억 환수했다, 돈 벌었다, 이랬더니 검찰이 저를 허위다, 이래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왜 했다고 했느냐? 지금
하는 중인데 했다라고 했다. 에? 돈 벌었다고 했는데 너 돈이 아니고 부지를 받은 거 아니냐. 공헌을 받은 거 아니냐. 너 돈 이랬으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한 검찰인데 만약에 5,500억이 가짜였고 원래 당연히 성남시가 받아야 될 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거를 그 포함시켜도 제가 5,500억을 했으면은 그걸 빼먹고 검찰이 기소했겠습니까?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가지고 기소한 그 응? 검찰이? 하여튼 그래서요 이 LCT 사태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대장동을 비교해 보면 자 공공환수를 하고자 노력했는데 방해한 세력이 누구냐? 공공환수를 방해하고 민간개발로 불로소득을 민간 토지 투기 세력이 먹도록 가지도록 조장하고 비호하고 엄호하고 결탁한 세력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스타일이 원래 이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청산되어야 될 적폐 세력인 겁니다. 다시 촛불을 들어서라도 이런 거짓말하고 국민 속이고 부정부패 막은 사람을 부정부패한 자들이 왜 부정부패 그거밖에 못 막았냐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 적반하장 정말 후한무치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